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이 법원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는 검찰과 사법부가 그 뿌리가 같은 적폐 세력 법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재판봉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을 따라 움직이고 정관예우를 비롯한 권력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에게 유난히 엄하던 법과 원칙은 재벌과 권력자들 앞에선 흐물흐물 물러졌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는 심지어 정권의 입맛에 맞춰 판결을 조정하는 사법농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적폐사법부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이 사법농단 세력을 제멋대로 용서했습니다. 이 사법적폐를 살려두고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윤석열 사건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범죄자는 감옥을 가는 게 상식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앉혀놓은 자리에서 온갖 정치질 다해가며 자기 사리 사욕만 챙기고 있는 저 범죄자는 당장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재판부를 불법으로 사찰했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언론선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검언유착 수사에 온갖 회방을 놓았습니다. 아내는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장모는 사무소를 위조했습니다. 이게 바로 범죄자입니다. 이런 범죄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시국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